챕터 5 코딩 바이 컴포징 개념을 살펴볼 텐데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요거 이 책이 나온 거는 2015년이에요. 2015년이고 2015년 당시의 어떤 자바스크립트는 컴포징 개념들이 상당히 생소하고 새로운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4년이 지났잖아요. 4년이 지났고 지금은 또 러스트와 같은 아주 훌륭한 언어가 나와 있어요. 이런 언어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들을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지원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 시간을 거슬러 와서 4년 전에 대두되었던 상당한 어떤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이에요. 자, 펑셔널 하즈밴드리 첫 번째 해서 먼저 임폴트를 제가 좀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요걸 좀 설명 좀또 드리겠네. 어디냐면은 머스트리 에디퀴트 가이드 이 책이잖아요. 이 책의 어펜딕스에 들어오면은 어펜딕스가 어디쯤 있나요? 스포트고 어펜딕스 여기 12장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나요? 여기 있군요. 어펜딕스 ABC죠. 여기 세 개는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펑션들을 정의를 해뒀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펜딕스 C를 보시면은 C에는 이렇게 append chain concat에서 point free utility 지금 이번 주제예요.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인 point free utility 펑션들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요것들을 그냥 다 불러온 거예요. 여기에 파일 어디 정의되어 있느냐 하니까 스포트에 들어와서 쭉 index.js 여기죠. index.js 들어오시면은 여기 있는 파일들이 그러니까 어펜딕스 A와 B와 C에 있는 펑션들을 한 군데 몰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제가 간단하게 단수무식하게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해서 라이브러리 JS라고 하는 이름에 붙여놨습니다. 라이브러리 JS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죠. 되어 있고 이걸 그냥 쓸 수는 없잖아요. 익스포트 해야 되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젤 익스포트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익스포트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익스포트 되어 있는 것을 쓰려면 임포트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임포트해서 여기 있는 것 지금 쓸 것들을 불러와서 여기다 정리를 한 겁니다. 어디서 불러왔느냐 하니까 라이브러리 파일에서 불러왔죠.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라이브러리라고 해도 되고 그냥 테스트라고 해도 되고 그냥 저는 라이브러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가져왔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바로 쓸 수는 또 없어요. 바로 쓸 수는 없고 Node RESM 라고 있습니다. Node RESM. 왜냐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노드 환경이잖아요. 노드 환경은 import, export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ES6 문법이죠. 자바스크립트의 최신 문법이라서 노드 환경에서 지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 Node RESM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서 일단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하는 과정이 좀 볼까요? 여기 있죠. npm install ESM. npm install ESM 한 다음에 나중에 이 파일을 돌릴 때는 node resm 해서 지금 파일 이름이 ch05잖아요. ch05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코드를 돌릴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건 import를 node 환경이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이건 ES6 문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것도 자바스크립트 넣어가지고 있는 한 가지 어떤 결함이죠. 워낙에 다양한 변종들이 있어서 어떤 파일을 실행을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떤 환경을 세팅하기가 번거롭다는 거. 그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스켈이나 러스트 같은 언어는 그러한 단점들이 없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말씀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이걸 또 한번 또 언급을 좀 하고는 싶긴 한데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러스트 언어와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언어를 서로 비교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거나 러스트를 공부하십시오. 굉장히 좋은 언어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요런 코드 있죠. 요 코드를 지금 제가 여기 옮겨놨습니다. 옮겨놔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compose라고 하는 펑션을 정의를 이렇게 rest argument를 써서 정의를 해뒀는데 정말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사실 복잡합니다. 이거는 뭐 딱히 지금은 알 필요 없고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 보시죠. compose에서 fg x 지금 정의한 겁니다. compose to uppercase 는 이렇게 됐고 exclaim
이 스크램은 느낌표 붙인 거예요, 그냥. 그죠? 그리고 shot 해서 shot의 compose 요렇게 요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 compose가 정의가 어떻게 됐나요? 요거는 수학계 기초 중급 1년차 수학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우리나라 수학 시간에도 이걸 공부를 하나요? 아마 할 것 같은데. 예, 하겠죠. 이름이 좀 다를 뿐이지. 우리나라 수학 시간에도 중학교에서 이렇게 다룰 겁니다. 그죠? 요게 컴포즈입니다. 요게 2015년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하스켈 언어로부터 가져와서 상큼한 논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실행을 하게 되면 shout send in the clown compose already been declared compose 그렇죠. already declared 되어 있으니까 굳이 가져올 필요 없고 다시 돌리면 return 되는 값이 없네요. const a equal 해서 console.log a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shout에다가 아예 그냥 console.log을 해도 됩니다. console.log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해야 되겠네. console.log 여기 더 낫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지금 여기 단축키가 있는데 단축키를 못 찾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돌리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send in the clown 해서 이렇게 요 두 개를 컴포즈 한 거죠. 그죠?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냐니까 요거는 이제 하스켈 언어나 이런 것도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공부를 하실 텐데 요거 이렇게 돼 있는 형식 있잖아요. 이런 형식 to x to apple case 있고 그리고 console.log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어 동사 뭐 보충어 이런 얘기예요. 주어 동사 보충어 compose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 막 그런 개념입니다. 당시로서는 새로웠던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모르고 있다 그러면 지금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죠. 이미 지금은 많은 언어들에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헤드하고 리버스 헤드는 첫 번째 엘리먼트를 딱 떼내는 거죠. 헤드이고 리버스는 리듀스가 나와 있습니다. 리듀스는 RxJS 공부하셨으면 이거 리듀스가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예, 구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특이하죠? 요거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X를 그냥 그 array 속에 딱 넣어서 concat 해서 accumulate 이게 accumulate잖아요? 딱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새로운 문법입니다. 새로운 문법은 아니에요. 예전 문법이긴 한데 흔히 쓰이지 않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번에 compose, header, reverse 그러니까 reverse부터 먼저 하고 header를 한 겁니다. 혹시라도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거 요게 이해가 잘 안 된다. 요게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제가 어디서 설명을 하느냐니까 이것도 아마 RxJS 시간에 공부를 제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중급 1년차 수학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요게 이해가 안 될 리는 없겠죠 아마.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왜 뭐 꼼짝을 안 하고 있네.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console.log last가 아니라 이게 a라고 해야겠네. const a equal last에서 a를 리턴하도록 하죠. last compose는 reverse부터 먼저 하고 reverse를 하게 되면은 요게 실행되죠. 요게 실행이 되어서 요걸 이제 리버스를 시키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중에서 헤드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아플컷 얘가 튀어나오겠죠. 실행해보나 안해나 뭐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래도 돌려놓을까요? 자, reduce is not defined 돼 있네요. reduce 지금 이걸 왜 이렇게 돼 있느냐 하니까 여기다가 reduce를 넣을까요? 왜 이런 게 뜨느냐 하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은 혹시 람다나 혹은 로데시나 혹은 RxJS나 혹은 포크테일 요런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쓰게 되면은 거기서 있는 걸 가져다 쓰면 돼요. 그죠? 그런데 저는 지금 어디서 가져왔느냐니까 요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왔습니다. 요 라이브러리는 어디 있는 거냐니까 이 책의 어펜딕스에 정의되어 있어. 요 펑션들이 다 그냥 이걸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로데시나 다른 걸 그러니까 RxJS를 쓴다 그러면 RxJS 불러와서 쓰더라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근데 RxJS를 불러와서 쓰게 되면은 앞에 여기 뭘 붙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리듀스가 아니라 Rx 뭐 JS에 뭐 리듀스거나 RxJS를 제가 다른 이름 Rx로 불러왔으면 Rx라고 붙이던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번거롭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uppercut 튀어나왔죠. 요게 이제 compose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compose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펑션을 뭉쳐서 하나의 펑션으로 만드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워낙 이걸 이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CycleJS 공부할 때도 이걸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이미 OpenAC 캠퍼스의 중등 1년차 수업 중에서 어디서 주로 다뤘느냐 하니까 중등 1년차 하스켈 입문에서도 다뤘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 배우는 OOP와 AFRP 기초라는 과목이 있어요. 여기서 또 설명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하고 넘어갈게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과목 수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난 에피소드에 공부했던 어소시어티비티죠. 어소시어티비티에 의해서 컴포즈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어차피 오른쪽에서부터 정리해 당하는 거잖아요. H부터 호출하고 다음에 그 결과로 G를 호출하고 그 결과로 F를 호출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마찬가지 H, G, H, F가 되죠. 그죠? 컴포지션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이거랑은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밑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런 아규먼트가 있다 했을 때 요렇게 해서 뭐가 나오는 것하고 요렇게 해서 뭐가 나오는 것하고 결과는 같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To uppercase, header, reverse, compose에서 왼쪽에서부터 쭉 해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reverse, header, uppercase, exclaim. 다르네요. 여기는 exclaim을 붙였네. exclaim 붙였으니까 이렇게 느낌표가 하나 더 붙겠네. 그죠? 그리고 louder last uppercase 요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요건 보시면 똑같습니다. 얘랑 같은 내용이네요. 같은 걸 지금 두 번 정리를 했네. 지워버리고 그리고 last는 reverse head louder last upper last upper compose에서 요것도 exclaim을 붙이고 안 붙이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요것도 제가 실수로 한 번 더 붙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워버리고 아니면 책에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어 있거나 이번에는 last 이것도 필요 없네요. 지워버리고 이 코드를 볼까요? head, reverse, compose, upper 두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나왔죠. 요거랑 결국 요거랑 같은 겁니다. 요렇게 하는 거나 요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건 중학교 1학년 수학입니다.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으로 중학교 1학년 수학이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중1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것을 코딩에 그대로 다 적용하는 겁니다. 천천히 소스 코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포인트 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포인트 리스트가 뭐 별 게 아니라 지금 이미 그 대부분에 보시면은 요런 내용인데 포인트 리스 보죠. 뭐가 되게 복잡하겠습니다. 스네이크에서 스네이크 케이스에서 월드 투 로월 케이스 리플레이스 요렇게 닷으로 연결되어 있죠. 닷 이게 포인트예요. 그죠? 포인트 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닷을 없앤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없애느냐 하니까 이런 식으로 없앤다는 거죠. 커리는 지금 정의를 여기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불러왔으니까. 메뉴에 커리가 불려왔죠? 여기 커리 가져왔잖아요. 그죠? 가져왔으니까 지워버리고 이 스네이크 케이스가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 여기 스네이크 케이스 우리 지금 쓰는 거는 아니죠. 스네이크 케이스 여기 또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적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결과가 같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두 번을 다 정의를 했어요. 여기도 한 번 돼 있고 밑에도 한 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적는 것과 이렇게 적는 것이 결과가 같다. 같죠? 그죠? 워드를 받아서 워드에다가 to lowercase로 바꿔주고 다는 다음에 replace로 또 바꿔주고 to lowercase가 바로 여기 적용이 되나요? 이게
이게 이터러벌에 적용될 텐데 지금 이터러벌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건 없죠?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런 식으로 될 수는 없어요. 왜냐니까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투로벌 케이스는 지금 같이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투 로월 케이스 s를 받아서 s를 투 로월 케이스로 바꿔주는데 이때 s는 iterable이어야 돼요. s must be an iterable. iterable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모르신다거나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iterable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바스크립트든 뭐든 간에 모든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요 iterable입니다. 요 iterable에 대한 설명은 아마도 이 과목들 중에 하나에서 기초적인 개념이니까 자바스크립트 B 여기 있죠? 여기 중등 1년차 자바스크립트 B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마지막 부분에 있을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B의 마지막 에피소드들 한 10개, 5개 정도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모든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터러블이니까 혹시라도 이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 과정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터러블이 바로 어레이예요. 어레이가 바로 이터러블을 한 겁니다. 1, 2, 3, 4 이런 기대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씩 불러올 수 있는 거. 이걸 이터러블이라고 그래요. 스트링도 이터러블로 쓸 수가 있죠. 해서 s to lower case 이렇게 불러서 썼고, 자 그리고 요 replace는 이번엔 아규먼트를 하나, 둘, 세 개를 받았어. 그죠? str replace repl 이렇게 바꿔주도록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것도 query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위에 있는 요 내용 있잖아요. 요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 보시면 달라진 점이 뭐가 있나요? 요 포인트가 있죠? 포인트가 사라져서 포인트 프리라고 해요. 그럼 왜 이렇게 포인트 프리를 쓰느냐라고 하는데 컴퓨터의 어떤 CPU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연산에 있어서 약간 아주 약간 유리한 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테스트 제가 해보진 않았어요. 연산에서 약간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하고 또 다른 점은 지금 이게 어떤 형식이냐니까 주어 동사잖아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예요. 그렇죠? 주어 동사. 그래서 이게 뭔가 리턴해서 넣으면은 리턴된 값이 다시 주어가 되고 그리고 얘가 또 동사가 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혹시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중등 1년 차에 영어의 구조 초등 3년 차나 초등 4년 차에 영어의 구조 있죠? 초등 초급 3년 차의 영어 구조 요거 하루면 다볼 수가 있습니다. 주어 동사 개념을 결국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다 나왔으니까 영어의 문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이 주어고 동사고 여기서 리턴된 값이 다시 주어가 되어서 그것이 또 주어 동사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컴포즈는 어떤 거냐니까 동사고 동사의 보충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간단히 적으면 얘는 주어 동사 의 기본적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형식이 이렇게 주어 동사이고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형식이 동사와 동사의 보충어입니다. 그죠? 동사의 보충은 어떤 의미인지 영어의 구조, 초등 3년차 수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문형, SV 문형을 VC 문형으로 바꿔준 거예요. 보충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목적어나 보어를 보충어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말이 좀 길었네요. 좀 길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간단하게 짤막하게 정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주어 동사에서 리턴되는 값이 뭐가 나오고 그것을 다시 주어로 해서 또 보충어로서 만들어져 있죠. 근데 보충어 속에 보니까 맵에서 compose to uppercase head join 뭐 이런 식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그리고 이 부분은 포인트 딱 compose 이만큼만 여기 이만큼만 포인트 프리고 전체적으로는 포인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죠? 근데 이 포인트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포인트가 다 사라져 버리죠. 컴포즈에서 여기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밑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조인 대신에 스프릿을 썼네요. 아니네. 그게 아닙니다. 인터컬레이트. 조인 대신에 인터컬레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인터컬레이트를 가져왔나요, 우리가? 인터컬레이트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는 같은 결과입니다. 한번 둘 다 실행해 보시고, 그리고 이 구성을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딩할 때 실제 코딩에 이 기법을 써먹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 기법을 쓰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는 그냥 러스트를 익히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개념들이니까 요 개념들은 요 내용을 보시고 한번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실행을 해볼까요? const a 해서 console.log a를 돌려보죠. 돌리면은 에러가 뜨지 않으려나요? 뭐 에러가 뜰 것 같은데. const initial에서 그렇죠. initial이 지금 두 번 돼 있잖아요. 첫 번째는 얘만 살려놓고 돌려보고, 아니 그래 to uppercase 그러니까 not defined 여기다 넣을까요? to uppercase 불러오도록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리면은 이번에는 head is not defined. 아 이거 하나씩 하나씩 끼워넣어야 되겠네. head what head가 어디쯤 있나요? 위에 head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이따 불러오죠 뭐. 그래서 자, hst 이렇게 나왔죠? 정확히 잘 나왔습니다. 밑에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얘를 주석으로 처리하고 얘를 살려놓고 그런 다음에 돌려도 똑같이 결과가 나오죠. HST 나옵니다. 그래서 요 문법과 요 문법 두 개를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이니셜은 하나의 펑션이 들어가 있죠. 펑션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니셜도 보시면 컴포즈가 리턴하는 뭔가가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컴포즈가 리턴하는 것은 항상 펑션입니다. 얘는 항상 펑션을 리턴해요. 컴포즈는. 그래서 얘와 먼저 얘죠. 요 map compose 여기와 얘를 compose하고, 그런 또 여기도 스프리트도 있죠. 그러니까 순수나 실행된 순수는 스프리트가 제일 먼저고, 그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실행되고, 두 번째 얘가 실행될 때는 여기 또 compose가 있잖아요. 따라서 header가 실행되고 to uppercase가 실행되고 그것을 map 시켜주고, 그죠? 그런 다음에 intercalate 마지막으로 얘가 실행이 되고 해서 나오는 결과가 HST가 나온단 말이죠. 요것이 데이터가 전달돼서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한번 천천히 해서 잘라가면서 여러분 해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요 해킹해서 요 알고리즘을 익혀놓으시면은 나중에 러스트를 공부하시거나 하스켈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를 좀 더 자유롭게 폭넓게 쓰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잊지 말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